안녕하세요, 권기남입니다.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1등 유산균 락토핏 시리즈를 만드는 종근당 건강이 도대체 왜 제품을 이따위로 밖에 못 만드는지 이런저런 말씀드려보고요, 락토핏 제품을 가장 잘 고르고 또 효과적으로 먹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얼마 전에요, 한 구독자님이 재미있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. 안녕하세요, 권기남님. 종근당에서 나오는 락토핏을 2년 넘게 먹었는데요, 먹으면서 아무런 증상이나 효과를 느끼지 못했지만 유산균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온 가족이 다 같이 먹었는데, 권기남님이 추천해주신 엿땡, 벤땡, 맷땡, 셀땡 제품들을 먹어보니까 완전 다른 세상 제품들이더라고요.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추천받은 유산균의 효과에 놀라고 있는데요, 왜 종근당 같은 큰 회사가 제품을 그따위로 만들죠? 2년간 락토핏 먹은 게 너무 아까워요,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찾아보시면 종근당 건강에 락토핏 제품들 효과가 없다, 그래서 먹을 필요가 없다,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죠. 저도 뭐 효과 측면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락토핏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보긴 하는데요, 아마 그렇다고 막 욕할 정도로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. 일단 가격을 좀 보세요. 51분, 61분 그렇게 한 통에 5,000원, 6,000원, 비싸봐야 만원 중반대의 가격. 너무 싸죠? 그에 비해서 제가 추천드린 제품들은 한 달분 기준에 2만원 후반, 뭐 4, 5만원까지도 가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. 아, 물론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제의 판매 가격이 제품의 원가보다는 업체들의 판매 전략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, 두 달분에 1만원 정도인 유산균 제품에 소비자분들이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욕심이지 않을까 싶고요. 락토핏 제품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, 제품에 사용된 균주부터 시작해서 보장균수, 그리고 종근당 건강에서 하는 가진 마케팅 수법들이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커지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공로만큼은 저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봅니다. 이 종근당 건강에 락토핏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엿땡, 덴땡, 맷땡, 셀땡 이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또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또 락토핏 드시고 효과 보시는 분들 있긴 있어요. 워낙 많이 팔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중에 효과 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다는 거, 그렇기 때문에 욕먹을 정도로 나쁜 제품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럼 종근당 건강같이 큰 회사가 대체 락토핏 제품을 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일까요? 비싼 제품을 못 만들어서? 기술력이 없어서?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제품을 못 만들어서? 아니에요. 효과가 훨씬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일부러 안 만드는 것입니다. 아니,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해서 드시는 분들의 80% 이상이 만족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만드는데, 종근당같이 큰 회사가, 저보다 훨씬 똑똑한 박사급 연구원만 수십 명 있는 큰 회사가 효과가 좋은 제품을 왜 못 만들어요? 일부러 안 만드는 거예요. 일부러 안 만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종근당이 타겟으로 하는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. 종근당 건강은 연매출 단위가 수천억 원으로 엄청나게 큰 회사죠. 이렇게 규모가 크면요, 제품을 최대한 대중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. 만원짜리 1,000만 개 팔래, 아니면 3만원짜리 100만 개 팔래, 그랬을 때 당연히 만원짜리를 많이 파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두 번째 이유는, 이건 저만의 생각인데요, 부정적인 이미지를 최소화하려는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기업 문화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. 프로바이오틱스는요, 좋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만큼 부작용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,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들어도 섭취하는 사람한테 맞지 않으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고 오히려 설사나 복부팽만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, 또 굉장히 심한 경우도 있어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야, 내가 락토핏을 먹어봤는데 효과 잘 모르겠어, 이런 후기는 괜찮은 거예요. 왜냐면요, 어차피 건강기능식품은 모든 사람이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니까. 그런데요, 나 락토핏 먹고 좋아지기는커녕 설사가 심해지고 전에 없던 복부팽만까지 생겼어, 피부에 뭐가 나서 병원까지 갔어, 다신 안 먹을 거야, 이런 후기는요, 종근당 같은 대기업 제품일수록 더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? 그리고 1년에 제품을 수천만 개씩 파는 회사인데 그런 치명적인 후기가 하나 둘 쌓이면 브랜드 이미지에 정말 큰 타격이 될 수 있겠죠? 그래서 일부러 만들 수 있으면서도 더 좋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. 그런데요, 최근 이 락토핏 시리즈 제품들의 매출이 많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. 이미 소비자분들이 먹어볼 만큼 다 먹어본 거예요. 다른 유산균 제품보다 효과가 별로니까 다시 안 먹는 것이고요. 그래서인지 최근 종근당에서도 전과 같지 않게 효과가 괜찮은 제품들을 하나둘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요, 자기들도 이러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유산균 시장을 뺏기는 거 아니야? 이런 위기감이 내부적으로 당연히 들었겠죠?
자, 그럼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피 시리즈를 잘 고르고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락토피 제품은요, 가급적 대형마트에서만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. 그리고 그걸 집에 들어가자마자 냉장고에 바로 넣고 드실 때마다 하나씩 빼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락토피 제품은 보장균수가 높지 않고 제품의 유통 경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판매점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보관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구매해서 택배로 받는 거 적절치 않고요. 가끔 보면 드럭스토어 같은 데서 락토피 제품을 매장 밖 땡볕 위에다 놓고 파는 경우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절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이게요, 제가 실제로 락토피 드신다는 분들한테 여러 번 물어보기도 했는데요, 대형마트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경향이 있었고, 그리고 락토피 제품들 대부분 하루 한 포 먹는 제품들인데 한 포는 너무 적습니다. 한 세 포는 드셔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. 그렇게 드시면 락토피 제품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드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.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건기남이었습니다.